물어 물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오뚜기에서 나온 맛있는 컵밥. 그 중에서 참치 와사비 마요 덮밥이라는 제품이 또 새로 나왔네요. 가격은 대형마트 2,000원 정도의 가격에 구입을 했고요. 햇반 하나 들어가 있고, 참치 소스, 그 다음에 밥친구, 그 다음에 참치 와사비 마요네즈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고 숟가락 하나 들어가 있네요. 햇반만 2분 정도 돌리신 다음에 진저리 나머지 넣고 비벼서 드시면 되는데 나트륨 34% 당뇨 뭐 그냥 적당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자, 저기 이거 어디서 팔더라? 한솥 같은 데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과연 어떤 맛일지 요거 한번 요것만 전자레인지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자레인지에 돌려갖고 왔고요. 자, 참치 소스부터 넣어두고 뭐 그냥 뭐 일반적인 참치인 줄 알았더니 양념되어 있는 참치네. 예, 저 약간 야채 참치 같은 거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. 아깝다, 다 더러이지. 다 들어와라, 하나도 빠짐없이. 자, 근데 참치 양은 뭐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있진 않네요. 예, 밥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햇반 사이즈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고요. 자, 마요네즈, 오, 겨자 들어간 거, 와사비 마요네즈 다 넣어. 원래 조금씩 좀 넣는 것도 좋긴 한데 그냥 있는 거 통째로 넣고요. 밥 친구, 요거 이제 밥에다 비벼 먹는 거. 요거 제품이 따로 있죠. 있는데 이렇게 가루 넣어주시면, 자, 세팅은 완료가 됐습니다. 뭐 비주얼적으로는 조금 별로긴 하지만, 자, 뭐 비벼서 맛만 있으면 되겠죠. 자, 비벼 먹어봅시다.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. 배가 고파서 그런지 맛있게 느껴지는데 뭐 이렇게 별로 들어간 건 없는데 벌써부터 향이 슥 나옵니다. 개인적으로는 그냥 요 밥에다가 참치캔, 그냥 일반적인 참치캔 좀 하고 그 다음에 마요네즈만 넣어도 살짝 느끼하긴 한데 그것도 괜찮은데 과연 요거는 어떤 느낌일지. 자, 다 비볐고요. 덜 비벼온지 물이 나와. 자, 먹어봅시다. 자, 이렇게 써. 자, 마요네즈 향이 꽤 강해가지고 꽤 톡 쏩니다. 마요네즈가 아니고 이제 와사비죠. 오, 뭐 엽기적인 그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와사비 향이 상당히 강하고요. 와사비가 좀 너무 강하다고 느끼, 별로 안 좋아하신 분들은 한 반 정도만 넣으셔가지고 조금씩 양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맛은 괜찮다. 양적으로는 뭐 그냥 한 끼 하기엔 조금 적은 양이긴 하지만 야채 참치 같은 거에다가 어우 고구리로 계속 올라와. 뭐 식감도 괜찮긴 한데 와사비가 너무 쏙 쏜다. 뭐 그런 맛도 가끔 이제 콧방 뚫리는 맛으로 드시기 정도에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렇게 해서 정가는지 모르겠는데 행사해가지고 한 2,000원 정도 판매했더라고요. 1,900원인가? 좀 그런 제품이니까 이제 드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톡 쏘는 하루 만들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금방 톡 달리네. 메시지 잘 보세요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